시돌 목장이 손은 돼지로 시작하는 용돈으로 회시장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아는데 그걸 못 팔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못 팔아서 써야 돼. 먹고 살아야 돼. 그거 쓸데도 없는 거 아니야? 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 70원이 근데 그 중에서 백자나 먹거리 있어요.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줄을 안 놨습니다. 성이시고 이름이 시골인 줄 알았더니 스페인 사람이었어요. 농민의 소가 성인 마리아 토리비아라는 여인과 결혼했고 60세 나이로 한해 불안했으며 전 세계 농민의 소신 5월 15일 오늘이 5월 13일이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. 이시돌 농촌에서 기원 이시돌 목장이 61년에 세워졌고 시돌 목장 양돈 사업 양돈도 다양한 사회 분석 활동을 했고 경주마을도 입성하고 여기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있네요. 사유지로 그냥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이따가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안녕. 너 이름이 뭐야? 경주만가 아주 몸매가 좋네. 처음에 보는 사람. 옛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동상들이 있네. 예수님이 아마 우물가 수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말을 건네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사마리아 여인 이 장면은 예수님과 요셉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말구유에서 이렇게 있는 이제 세례 요한이
예수님께 이제 물로 성령을 주는 장면. 요단강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. 뱁티스트라고 침례교에서는 아직도 저런 식으로 신고 모르겠네. 아,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막에서 40일 동안 그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이 유혹하는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. 내가 세상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를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지금도 이제 만몬신,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탄. 사탄이 뭐 모래 뿔난 괴물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을 연육하는 그걸 형성한 동상인 것 같습니다. 네, 이건 아까 그 수라성 우물가 여인한테 내가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, 가장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런 구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.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예배 첫 시간에 이렇게 경구로서 사용하는 그 문장일 것 같습니다. 아, 이 장면은 나룻배에서 아마 예수님이 뭐 풍랑이 칠 때 물을 바람과 이 물을 꾸짖고 잔잔하라 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아주 평온하게 자연을 다스리는 그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장면은 뭘까요? 이 장면은 보면은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이었습니다. 이렇게 안수해서 고쳐주고 이렇게 걷지 못하는 죽은 자인가 아무튼 야이로의 딸인가 아무튼 이런 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. 예, 이건 이제 유명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죠.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5천 명의 군중을 모으실 때 이제 누가 식량이 없다고 하니까 조그만 소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가져와서 이렇게 축사하시는 장면. 물고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아니, 물고기는 안 보이는데 어떤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 물고기 있네요. 물고기 2마리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보리떡 5개를 지금 아마 안드레가 가져왔을 것 같은데 안드레인 것 같습니다. 이 장면 아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발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. 마리아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나와있는 장면은 언뜻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건너편에 보니까
이렇게 무덤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그 장면 같습니다. 그래서 나사로여 나오너라 할 때 이 무덤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 장면을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잘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. 사실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우주를 하나의 그 코드로 설계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익셉션, 예외 처리를 한 거죠. 간단 한 줄의 코드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 채용되기 일주일 전에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장면 같습니다.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호산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들 도망간 그런 사건이 불과 일주일 후에 일어나는 거죠. 인간의 어떤 군중 심리라고 하나요?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심했던. 이 장면은 이제 성만찬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입니다. 세족식. 지금도 이런 그 행사를 하는 데가 있죠. 예. 저때 이제 예수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얘기를 하죠, 제자들한테.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네, 이때가 아마 그 성만찬 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얘기를 나누고 있는 그 장면 같습니다. 성배가 있는 거죠. 네. 좀 십자가의 길, 목주기도 수, 임피제 신부에서 캐톨릭이나 기독교 종교를 가신 분들은 오면 상당히 많은 걸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네요. 광장 같이 생겼는데 회당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. 이쪽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. 그때 유대 총독이 빌라도였으니까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로마 병사가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님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당시 바라바나 이런 그 죄인들 진짜 죄인들 있고. 고민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예수를 모함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. 본디오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를 이제 풀어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자신의 안양을 위해서 폭동이 일어난 걸 너무 두려워해서 예수를 그 떠넘긴 거죠. 그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풀어줄 사람을 선택해라고 했는데 죄수를 죄인이 이제 풀려나는 걸 유대인들이 선택을 하고 대신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못 박힌 사건 이게 이제 인류의 죄를 이제 대신 짊어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이 사건 이쪽은 이제 십자가를 들고 가는
스님의 모습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 당시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 도와준 사람이 있죠. 이름이 아무튼 네, 그 장면입니다. 십자가를 이렇게 매도록 도와준 로마 병사. 아마 저 십자가 위에 새겨지는 그 문구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아마 했을 텐데 그 장면인 것 같고요. 도망가려고 고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교황이 됐다는 게 진짜 놀라운 사건입니다. 네, 유대아의 입맞춤 장면.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칼로 귀를 자른, 로마 병사의 칼을 귀를 자른 장면이 있고, 입을 맞추려고 유다의 그 장면이에요. 아, 저기 아까 밧줄을 쥐고 서 있는 친구가 이제 가론 유다, 목을 메어 자살을 하는 가론 유다. 음은나와 30냥에 자신의 목숨을 팔아, 예수의 목숨을 팔아넘기고 자기도 자살을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. 배신자의 말로는 항상 안타깝겠군요. 여기 굉장히 목가적이고 아름다운 동네, 볼거리가 많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네요. 아마 좀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이번 제주 여행에서 가장 좋은 사이트로 추천하는 그런 곳입니다. 안녕. 학대시도 바로 극장을 보면서 마실 수 있게 됩니다. 이분이 김티제, 패트릭 제임스 에클린시 아일랜드 사람인데 사제, 캐톨릭 사제로 와서 이 시골 목장 처음으로 이렇게 설립하신 분이 있습니다. 신부님 임피제라고 하네요. 모든 것이 초는 참 작은데 상당히 성대하게 이렇게 열렬 매장. 네, 여기 애월 호탕에 왔습니다. 중국 음식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. 여기 이런 인스타나 이런 새우 완자탕 양념장 좀 넣고
그러게. 이게 국물이 땅 육수인데 말고. 소라 같은 거 치세요.